아니 그 저 통역할 때 보면 수첩에 뭘 계속 이렇게 적고 계시던데. 네네.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통역 훈련이나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들리는 대로 받았어요. 야, 이거 뭐. 아유, 네, 뭐 여기 막 과정 어떤 게 뭐 영화적 집착이 된 이유가 뭐 거창한 게 아니다. 거창 뒤에 X 뭐. 아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여기다 쓰셔서 네, 네. 이제 이걸 놓고 통역을 하시는군요. 네. 아, 근데 그게 놀랍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노트를 아유, 노트를 그러니까 맨 뒷장까지 노트 정리가 아니 노트 정리가 네, 뭐, 노트를 이거야. 맨 뒷장까지 쓰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 그런 생각 딱 들어요. 노트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평소에 정리나 그렇죠 이게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하신 분이구나가 여기 딱 나타나요. 그러니까 뭐 예, 스노우피어서나 옥자에 비해서 뭐 예산도 작고 장소 두 개에서 이렇게 뭔가 더 집중된 영화지만은 주제적인 스토리적인 욕심은 더 있었죠. 예,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So compared to Snowpiercer and Okja, Parasite had a much smaller budget and the film is very focused on these two spaces. But in terms of the themes and story, I was more ambitious with this film. 그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타잖아요. 그때 작은 초점이 모이면. 홍재 씨의 그 센스 있는 통역들이 좀 화제가 됐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?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나도 이쪽에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.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. 이 말은 어떻게 통역을 했습니까? 네, I'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the story is best when you go into a cold. 아, 맞아, 맞아요.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? 그 원어민들이 영어를 할 때는 보통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의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. 근데 말을 안 하고 싶어요는 부정형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뭐 그거를 직역을 하면 I don't want to say인데 그거를 긍정형으로 바꿔서 I'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. 그러니까 난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. 나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. 이건 이제 부정형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. 네. 아. 네. 일단 그런 곳에 나가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반 게스트는 말할 시간이 10분이면 봉 감독님은 5분밖에 없으신 거예요. 제가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을 제 통역으로 잡아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축약을 해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그 두 번째 문장도 직역을 하면 되게 늘어지거든요. 그걸 그냥 딱 짧게 go into a cold라는 수거를 사용해서 통역을 했었어요. 이야, 잘하시네요. 진짜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거 사실은 이거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어렵지. 무지하게 어려워. How do you describe Parasite? 뭐 나도 여기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.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. 예. I'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here because the film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. Anyway, well, this is a talk show, yeah, so yeah. you have to say something. 그럼 무대 올라가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카운트다운 화면이 있어요. 그러면 정말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번쩍번쩍거려요. 그 시간 압박이 엄청 느껴지거든요. 근데 동시에 그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명확하게,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